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한번 살펴볼까요? 코스피는 현재 0.49% 정도 빠지고 있고 코스닥은 0.37% 정도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보니까 외국인 기관들은 팔고 있는데 개인들이 한 2948억을 현재 매수하고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오르고 있네요. 상위 종목 보니까 대부분 우리가 삼성도 빠지고 있고 하이닉스도 한 1.59% 빠지고 있어요. 우선주 0.7%, 현대차 1.2, LG화학 0.3, SDI 2.1, 기아 3.0 그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1.1, 그리고 삼성물산 1.2% 빠지고 있네요. 셀트리온이 오늘 잘 오르고 있네. 1.6% 정도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37%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792.83, 개인들과 외국인들은 사고 있는데 기관들이 한 184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46%, HLB 0.1, 셀트리온 제약이 1.9% 정도 오르고 있고 떨어지는 종목은 에코프로비엠 0.6, LNF 0.5, 카카오게임즈 1.6, 파라비스 1.9, 알테오젠 0.5, 첨보 0.8, 그 스튜디오 드래곤 0.6% 그렇게 좀 빠지고 있어요. 썩 좋지는 않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그리고 현재 보니까 그 환율은 한 1313원, 1313.70, 한 2.7원 정도 오르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오션의 아시아 주요 증시는 엇갈리는데 국제통화기금 IMF의 그 세계 경기 침체 경고로 그 시장 내 그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고 다만 미국 증시 선물 지수의 상승세하고 반도체 관련 종목 강세 여기 일본 증시는 오전장 마감을 앞두고 반등에 성공을 합니다. 일본의 그 도쿄의 니케이 지수는 전일 대비했을 때 37.68포인트 올라서 27,692.89로 오전 거래를 마쳤고 니케이 따르니까 니케이 지수가 오전 거래 초반에 26일 미국 뉴욕 증시 하락 마감에 영향을 받아서 내림세를 나타냈었어요. 뭐 자동차 기계 관련 종목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장중 한때 그 하락폭은 120포인트 이상 달하기도 했는데 거래가 진행될수록 미국 증시 선물지수가 오르고 반도체 종목의 매수세가 몰리다 보니까 지수는 상승으로 가고 있다. 10시 기준했을 때 도쿄 증시 프라임 구성 종목 중 63%가 하락을 했었어요. 하지만 반도체 제조 정비하고 전자부품 관련 종목이 강한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이는 지수 상승으로 이어지더라고요. 현재 중화권 증시는 하락세입니다. 중국 본토의 상하이 지수는 경기 침체 우려와 이에 따른 경기 부양 기대가 동시에 등장한 여파로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현재 반복하고 있고 상하이 지수는 오전 11시 반 기준했을 때 2.57포인트 하락해서 3274.86, 홍콩 항셍도 한 1.28% 떨어져서 26638.85 그렇게 움직이네요. 대만 자치안 지수도 전일 대비 한 0.44% 미끄러져서 14741.61 거래되고 있습니다. IMF는 그 26일 발표한 그 세계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 전망률 전망치를 지난 4월보다 0.4%포인트 낮춘 3.2%로 제시를 해요. 지난 4월에 그 전망치도 1월에 4.4%보다 0.8%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인데 그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가 2.5%에서 0.2%포인트 내린 2.3%죠. 그 미국은 한 1.4%포인트 내려서 2.3%포인트 제시를 하고 특히 IMF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를 표시하면서 미국은 경기 침체를 피하기 힘들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네요. 보니까 상황이 현재 그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61,300원 한 400원 정도 좀 빠지고 있어요. 오늘은 좀 본주는 빠질 것 같더니 좀 빠지는 것 같고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또 팔고 있네. 보니까 살 줄 알았는데 외국인과 기관들 팔고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지금 우선주도 55,400원 3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아침에는 또 오르더니 결국은 꺾여 가지고 빠지고 있습니다. 역시 본주가 약해지니까 우선주도 같이 덩달아서 빠지고 있고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에서 이제 매도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좀 빠지고 있습니다. 55,400원 현재 빠지고 있어요. 이렇듯 상황이 썩 좋지 않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은 보니까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잘 참고하시고 매수에 유의하시기 바라요. 관망도 좋지만은 뭐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시는 분들도 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잠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한 2교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우리 또 사랑하는 구독자분들의 이야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삼봉고님 반갑습니다. 항상 늘 고맙고 항상 늘 건강하시길 바라고, 우리 이재 시장님도 요즘 잘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 연주님 다정한 목소리, 달달한 목소리. 제가 좀 목소리 좀 약간 쉰것 같아. 낮에 좀 잠깐 떠들었더니 목소리가 좀 많이 쉰것 같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가을님 영상 시청합니다. 반갑고, 우리 노기애님도 영상 감사하고 화이팅 합시다. 우리 사루비 언니 꾸주사모 항상 실천하시길 바라고, 우리 박명찬님도 2교시 출석 체크합니다. 우리 영숙님 힘내시고, 우리 조전영님도 열심히 모으고 있죠. 우리 조전영님 항상 꾸준하고 변함없는 분이야. 우리 그레이스리, 우리 김포에 사는 우리 언니, 삼전덕후 천만님의 채널 고정 늘 고맙습니다. 우리 주단님 오늘 하루 엄청 더울 것 같네요. 엄청 덥습니다 지금. 그나마 지금 구름이 좀 껴가지고 다행이다. 아우, 오전에 더워가지고 음료수를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요. 우리 차미님도 2열치열 운동, 운동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차미님, 우리 새아이맘님도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우리 김계숙님, 우리 계숙이 언니도 항상 열심히 화이팅 하시고, 우리 양순이 언니 고맙습니다. 우리 희희님 함께합니다. 우리 김영철님, 긍정의 마인드를 심어주는 천만 라디오. 우리 영철님 열심히 보고 있죠. 빨리 해서 우리 2000주 모아봅시다. 우리 새들처럼님도 항상 늘 꾸준하고, 우리 허정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숙님, 천회장님 덥습니다. 건강관리 잘합시다. 우리 김민서님, 그리고 오경민님 반갑고요. 우리 김만희님도 참 열심히 하시네요. 우리 권사랑님, 우리 사랑이 언니도 참 대단하시고, 우리 현숙이 언니 항상 늘 응원하고 애쓰고 있어요. 우리 강병원님, 감사히 시청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한 주라도 꾸준히 보겠다. 오늘 보니까 많이 모으시더라고.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많이 사시던데. 새치미님도 반갑고요. 윤야옹님, 신협 정기예금 2년 5.5% 나왔네요. 유진이님, 3나노 양산을 축하하며 빨리 퀴유하시길 바래요. 빨리 나서셔야지. 우리 송영현님, 반갑습니다. 우리 찐팬님, 우리 봉희 언니, 수량 늘어나는 재미 즐겁습니다. 맞죠? 수량 늘어나면 재밌어. 그리고 우리 ABC 예빈튜브님, 삼성 바라기 아침 방송 감사합니다. 재미가 없죠? 주가가 좀 빠지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빠질 땐좀 빠져요.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래요.